안녕하십니까. 이시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명쾌한 화작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잘 해서 1년 동안 잘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 화작 선택자들, 여러분들이 왜 화작을 했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나는 왜 화법과정물을 선택했느냐? 이게 정상적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화작도 학교에서 좀 많이 배워보고, 그 다음 언어 매체도 많이 배워본 상태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나는 이 과목이 나한테 맞겠다. 이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학교에서 고1, 2때 화법과정문 좀 했나요? 거의 안 했죠? 언어와 매체 중에서는 문법은 조금 했죠, 내신 때. 근데 매체 파트는 학교에서 슥슥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일단 난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돼. 골 때리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게 사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애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잖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여러분들도 이제 3학년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화작 또는 언매 하나를 딱 결정을 하는데,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왜그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충분히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근거를 대지 못해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지금 화작을 선택한 상황에서 내가 왜 화작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넌왜 화작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문법을 싫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문법이 싫어서? 뭐 그럴 수 있죠. 너는? 언매보다는 더 많이 쓸것 같다고? 아, 화작을 앞으로 인생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봐. 보통 아이들이 왜 화작을 많이 하느냐? 만만해 보이거든. 언어 매체는 공부할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화법과 정문은 좀 읽으면 풀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좀 만만해 보인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맞는 말이거든. 사실 화법과정문은 개념으로 승부가 나는 영역은 아니야. 문법은, 언어 매체의 문법은 개념을 알면 풀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가 아니죠. 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다음 요거 네가 말했던 거, 문법 때문에 도망온 거야. 아, 난 문법이 너무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문법이 싫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좋다 이거야. 어떤 이유가 됐든 화작을 선택했으면 중간에 뭐 3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중간중간 왜 이렇게 언매가 표점이 높지?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언매로 옮겨버리고, 이건 재수의 지름길입니다. 이럴 순 없어. 그냥 한번 선택했으면 쭉 밀고 가는 거야. 나라가 바보가 아니야. 화작 선택자들, 이거 선생님이 너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왠지 이런 박탈감이 있지. 아, 상위권 애들은 저쪽에 다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쪽으로 좀 도망온 느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라든가. 왠지 나라에서 언매 쪽을 좀 중요시해서 이쪽을 좀 어렵게 내고 화작을 조금 쉽게 내서 표점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을 생각해 보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언매와 화작, 이게 표점 차이가 꽤 났었어. 근데 9평 때 나라가 이제 뭐라고 생각해?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9평 때 이걸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수능 때 보면은 수능 때 1등급 컷이 1점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많이 맞춰 놨단 말이야, 지금. 알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과목은 어때요? 만약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미적이나 뭐 이런 걸꼭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 국어는 그런 거 없어. 화작 선택한다고 해서 서울대 못 간다, 연고대 못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화작 선택했다고 해서 뭐 일종의 좀 박탈감이라든가 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거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 선생님은 충분히 옳다고 보고 존중해요.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화작을 잘안 해주고, 인강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언매 특강은 되게 많은데 화작이 별로 없죠. 선생님만큼 화작을 이렇게 완벽하게 책 단원 구성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거의 없어. 거의 다 그냥 한 3시간 정도로 문제만 슥 풀어보고, 자, 화작은 됐지? 이런 식인데,
아빠가 장모님 그렇게 할 과목이 아니야. 작년 수능을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야. 자, 나는 화법과 작문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작이란 과목의 정체성은 알고 있어? 뭐 나오니, 화작에서? 예를 들면 화작 지문 유형 뭐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선택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화법과 작문의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 각 지문 유형별로 문제 유형은 뭐가 출제되는지, 이런 거 알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모르더라, 이거야. 잘 봐. 화법의 지문 유형별 독해법을 알고 있느냐? 지문 유형이라는 게 이런 거지. 대화, 발표, 강연, 토의, 토론, 협상, 면접, 이런 걸 지문 유형이라고 그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발표 지문과 토론 지문이 비슷하겠니?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겠죠.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작문. 작문 파트도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고 있느냐? 근데 문제 유형 자체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작문의 문제 유형 뭐가 있느냐? 알고 있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글쓰기 계획,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별로 하나씩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모르더라, 이거야. 아, 선생님, 그런 걸왜 알아야 돼요? 아,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되죠. 그, 이, 그 풀. 그렇게 해도 나 한두 개밖에 안 틀립니다. 한두 개 틀리는 게 자랑이니? 담아줘야 돼.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으면, 언매 비슷한 점수랑 비슷한 표점으로 가려면 담아줘야 돼. 알겠나요? 화작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의 목표는 담아낸다가 되어야 한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강의 목표. 심플합니다. 화법과 작문을 15분 안에 다 풀고, 여러분들, 화작을 한 20분, 25분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화법과 작문이 몇 문제야? 죽여버릴 거야. 이건 뭐 수능의 체계도 모르고 진짜 큰일 났네요. 몇 문제인지 알죠? 몇 문제야? 온라인 친구들, 얘네들 바보 아니에요. 여기 바보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난 거거든, 현장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장해서 그럴 거야. 화법과 작문은 11문제죠. 11문제를 15분 컷 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15분 컷 하고 무조건 담았는다를 목표로 합니다. 알겠죠? 자, 이 강의의 특징. 일단, 10강. 딱 10강 안에 화법과 작문을 개념부터 실전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 짧은 거 아닙니까? 한 20강은 돼야죠. 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20강만큼 공부할 게 없다라는 거. 10강도 아마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진행되는 강일 거야. 10강도. 보통은 선생님들 뭐 4강, 5강, 뭐 이런 식이니까. 그죠? 자, 다음 화법과 작문 개념부터 우리가 총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 개념 배울 게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면, 토론에서 의문을 제기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입론.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교차신문. 이건 뭐냐? 준언어적 표현. 이런 게 뭔데?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화법지문 유형별로, 발표지문은 이렇게 읽고, 토론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다. 유형별로 독해 전략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장문은, 지문 유형이라고 할게 별로 없어요. 뭐 설명문, 건의문,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 별로 없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문제 유형별로. 작문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화법과 작문, 한 개라도 틀리는 아이들. 그리고, 나는 화법과 작문에서 15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안 된다. 또는 한 개라도 틀린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트 1, 화법. 필수 개념을 이렇게 배울 겁니다. 뭐 교차조사가 뭔지, 입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 형태로 깔끔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요거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화법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화법은 지문 유형별 독해법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발표 지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발표 지문을 독해하는 다섯 가지 방법. 이걸 배우고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지문 독해도 해보고. 이렇게 체계적인 강의가 없대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화법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토론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것이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걸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또 수록돼 있어요. 화법 영역 실전 모의고사 해갖고 실전 문제들 풍부하게 풀수 있도록 화법 영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문은 일단 개념 학습은 똑같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고쳐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내용 조직 문제는 이렇게 푼다. 문제 풀이법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문제 풀이법을 배우고 그 다음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문제. 문제를 풍부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 이것까지 수록을 해놨어요. 화법과 작문, 융합 지문. 화작, 융합 뭔지 알죠? 가, 나 이렇게 돼 있고 문제 개수가 한 지문에 한 다섯 개 딸려 있는 이런 화작, 융합 지문도 애들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흘려보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화법과 자문, 융합 지문, 독해 전략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배우고 같이 한번 독해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알겠나요? 이렇게 화법과 자문, 융합, 실전 문제도 당연히 실려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풍부하게 실려 있어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선생님 네이버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야. 거기에 화작뿐만 아니라 문학, 독서 영역, 하다못해 학교 내신 자료까지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집에서 풀수 있도록 자료를 얼마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정회원 등업을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 화작 문제은행을 제공을 할 겁니다. 화작 문제은행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카페에 있어요. 카페 들어가면은 화법과 작문 이 교재에 수록된 문제보다 더 풍부하게 많은 문제를 풀수 있도록 요거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심플해요.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싹다 1등급 만들겠다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려면 화작에서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본 강의에서 봅시다.